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67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9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7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갑신을 임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입추가 지나서 경자년 갑신월이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31일이라고 하는 길고 긴 여정을 오늘 마치게 되고요. 내일은 9월 7일 백로가 되면서 이제 경자년 갑신월에서 경자년 을료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실질적으로 이제 경자년 갑신월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고요. 내일 백로 절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갑신월에서 이제 을료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는 오늘 이제 갑신월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겠고요. 한달한 달이 진짜 매우 매우 일찍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경자년 갑신월 이렇게 신월 이제 공부를 했고요. 작년에 기해년은 갑신월은 아니었지만 기해년 신월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신월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감목의 신월, 을목의 신월 이렇게 공부할 때는 꼭요 강의만 듣지 마시고요. 작년에 해놨던 기해년의 신월 같이 이렇게 참고해서 살펴보시면은 신월에 어떤 일간이 태어났을 때 사주 배합은 어떻게 되냐. 원칙은 똑같습니다. 감목의 신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배합하는 원칙은 똑같다 하더라도 연주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월간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주의 배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섞어서 같이 공부하게 되면은 좀 사주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폭넓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살이라든가 너무 쓸데없는 공망 이런 것들 너무 크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공부 안 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데서 그런 것만 또 신살이라든가 이런 것만 너무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좀 깊이 없는 좀 가벼운 명리학 학습이 될수 있어서 저는 좀 약간은 초하신 분들은 좀 많이 좀 꺼리는 바가 되겠고요. 이렇게 지나간 거라도 궁금할 때는 사전식으로 갑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배합이 좋을까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월 마지막 날이니까 좀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간은 임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임수일간이 월령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임수 수에는 임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수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입니다. 같은 수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농업용수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라든가 이렇게 쓸수 있는 기본적인 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 음양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음수인 계수와 양수인 임수가 그 성향이 좀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인 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보는 것이고요.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음수인 계수는 작은 물이에요. 옹달샘 같은 거 내지는 우로수라고 하죠.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날이 추워지게 되면 서리도 해당이 됩니다. 내일이 백로죠. 흰백자에다가 이슬로자 흰 그러니까 하얀 이슬이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월 되게 되면 다음 달 6월 가게 되면 기온 자체가 신월보다는 좀 하강하게 될 것이고요. 하강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물방울들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을 같은 경우는 이슬 같은 거라든가 또 날씨 자체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강 같은 데, 바다 같은 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뭐가 많이 생기냐면 안개 같은 것이 많이 생겨요. 물이 약간 따뜻할 때 증발됐을 때 기온 자체가 하강하게 되면 그 뭐예요? 물이 이슬을 미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겨울에 숨을 쉬게 되면 날숨을 쉴때 입김이 생기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6월부터는 기온이 그만큼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얼진 않죠. 얼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슬이 내리는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백로절이 지나서 그 다음 수를 가게 되면 한로절이 되죠. 이때는 이제 설이 그 한로절 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그 이슬이라고 한 것이 얼어가지고 뭐야 서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계절이 바로 또 술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보다는 6월이 기운이 더 하강할 것이고요. 6월보다는 술월이 기운이 더 하강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축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얼음이 얼 정도로 살을 애는 정도로 그만큼 한기가 극심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월의 마지막이니까 그렇게까지 춥고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이 왕한 계절은 그만큼 뭐예요? 숙살기라고 해서 기운 자체가 이렇게 여름처럼 무덥거나 그렇지 않고 좀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계절이고요.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거나 계수가 신월에 나게 되면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떻게 돼요? 금왕절에 해당이 되죠. 금왕절. 그래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임수도 왕하죠. 왜냐하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도 왕하지만 수왕절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의 임관지에 해당이 되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신월의 장생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놓고 보게 되면은 수보다는 금이 더 왕한 계절이 바로 신월이지만 뭐 임수라든가 계수가 신중에 있는 임수에 통근할 수 있죠. 신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무토, 그다음에 임수, 그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기인 경금이 더 왕한 것이고 임수 자체도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토는 쓴다 안 쓴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신중에 있는 무토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격을 치용할 때 무토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용신으로 치용할 때 수가 너무 많아서 무토로서 제방을 할때 신중에 있는 무토를 갖다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하는 별도의 사중 무토라든가 내지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해야지만 그건 쓸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인 금이 왕하죠. 인성인 금도 왕하고 일간인 수도 왕하서 모왕 자상한 그런 사주국세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러죠? 양수이면서 대해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해수,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거예요. 이 수가 임수라고 하는 것이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은데 임수 자체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의 양이 작은 양이에요, 많은 양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말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일본 이렇게 다른 뭐 나라들도 수해를 많이 본 나라들도 있겠지만 가까운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되게 우리나라도 올해 비피가 좀 많이 있었죠. 임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 많은 물이 가만히 잔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용돌이 치고 몰아치고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게 되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게 되죠. 이걸 갖다가 임수의 성질, 어떤 성질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충분지성이라고 해요.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건 충자는 뭐예요? 부딪힐 충자. 우리가 차가 가다가 부딪힌다 해서 차량 충돌사고, 추돌사고 이렇게 하는데 충돌할 때그 부딪힐 충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달릴 분자. 우리가 분주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딪히면서 분주하게 달려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끔 술을 마신 분들이라든가 내지는 가끔 뭐 저혈당 증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뭐 100km로 차를 주행하는 중에 정신을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 통제 장치 없이 100km로 달리는 차가 무한 질주를 하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가는 것이 아니라 2차 저차 들이받고 가드레일 들이받고 넘에 콩밭 들어가고 논밭 들어가서 뭐 차도 망가지게 되고 가드레일도 망가지게 되고 넘에 차들 다 박살 내놓고 콩밭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논밭 다 망가지죠. 이게 바로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수가 왕하게 되면 고와 같은 충분지성 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뭘 쓴다? 무토로서 제방하는 그런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임수가 인월이라든가 묘월 내지는 4, 5, 묘월, 진수, 충미월 이럴 때 태어날 때는 임수 자체가 왕하지 않고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쓸때좀잘 참작을 잘해서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참작해서 써야 되지만은
오늘같이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거나 임수가 해월 내지는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령 자체가 임수가 원령을 얻어서 임수 자체가 왕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신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임수가 신월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신중에 있는 무토는 불용한다. 그래서 별도로 천간으로 예를 들어서 무토가 있거나 지지로 최소한 술토 정도는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라든가 시지는 술중에 무토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임수를 제방하는 힘은 부족하다. 선생님, 진토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진토가 있게 되면은 신월의 진토, 진중에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계속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흙에 해당이 되고 진토는 마치 습니라고 해서 물기를 머금고 있는 뻘과 같아요.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금방 흩어져서 사라지게 되죠. 특히 신금이 같이 있게 되면 신진수국, 특히나 뭐 자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신자신수국을 이루게 되면 진중에 있는 무토로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왕했을 때 임수를 실질적으로 제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천간으로는 무토가 가능한 것이고 지지로는 술토가 있어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다. 진토도 경우에 따라서 쓸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지지로 수국이 형성된다거나 지지로 금국이 형성될 때는 진중에 있는 무토는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천간으로 기토가 임수를 제방할 수 없죠. 천간의 기토는 사수 동류 된다고 그래요. 사수 동류. 그 다음에 지지로 축토라든가 지지로 미토 같은 경우도 이건 다그 본기가 바로 뭐예요? 지지로 축토, 미토는 그 본기가 다 기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토인 축토 내지는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천간으로 무토, 그 다음에 지지로 술토라야지만 왕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천간에 있는 무토도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돼요. 오화가 있든 사화가 있든 아니면 지지로 진술충미토가 있든 해서 무토가 뿌리가 있어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지. 지지가 뿌리가 없으면 이것도 뭐 어떻게 돼요? 허상밖에 되지 않는다. 명예가 있을 것 같은데 허상뿐인 그런 명예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죠. 모왕자상 금수가 모두 왕하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을 왕했을 때 이러한 충분 지성을 나타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무토가 있어서 제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무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화가 있어서 병화는 무토를 생조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신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 한습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가 있게 되면 이 병화는 무토를 생조해 주는 역할 한 가지 그다음에 신월에 한습해져서 이걸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조후의 역할 두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라고 하는 편재의 용도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무토까지 있게 되면 편관 편재가 모두 나한테 용도가 있기 때문에 편관 칠살인 무토 명예를 내가 얻게 되는 것이고요. 편재인 병화의 용도가 있게 되면은 부귀를 같이 얻을 수 있는 부귀쌍전, 부귀 겸전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부귀 겸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 재물과 귀 명예를 갖다가 겸전 둘다 내가 오로지 다 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부귀쌍전이라고도 뭐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귀쌍전이나 부귀겸전이나 겸전은 겸한다라고 하는 두 개를 겸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부귀쌍전은 쌍둥이 할때 쌍자잖아요. 두 개. 그래서 부귀를 모두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도 왕하고 관성이 약할 것 같지만 재성이 있어서 관성을 챙겨주니까 재생살, 재자 약살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주가 어떻다? 사주가 중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월 같은 경우에는 갑을 목은 일간이 약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타 글자에서 갑을 목을 생조해 주는 글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병정화도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죠. 그다음에 무기토도 신월에 나게 되면 식상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약하죠. 그래서 괜찮은 것은 좀 일간이 왕한 것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저께 그저께 공부했던 경금신금이라든가 임수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왕세에서 왕함을 취해놓고 난 연후에 나머지 글자로서 조우를 하든 이렇게 무토로 봐서 제방을 하든 이렇게 좀
구색을 맞추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간이 약할 때는 왕쇠도 살펴봐야 되지만 조우까지 살펴봐야 되는 두 가지를 같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중화를 이루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한 가지는 원령에서 얻는 것이 더 좋아요. 신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금이 왕에서 약간 한습한 계절이기 때문에 금수가 신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단 일간은 왕한 거니까 나머지 목화라든가 화토라든가 이런 걸로 구색을 맞춰주면 되는데 아까 말했던 갑을병정 부귀 일간들은 일간 자체가 약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왕쇠와 하늘을 같이 봐야 되는 그러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에 태어날 때는 일간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임계수 내지는 경금, 신금으로 놓고 보는 것이 오히려 좀 좋을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 그래서 이때는 이런 일간이 조금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 눈에 이제 가끔 가다 이제 들어올 때가 있겠죠. 이제 공부하다 보면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아, 하면서 어느 순간, 벼락이 쳐서 순간 밝음이 일어나면서 세상을 개벽하듯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혔던 것이 탁 트이면서 술술술술 이렇게 풀어져 나가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꾸준히 공부하시고 학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제 강의도 꾸준히 들어주시면 뭐 더더군다나 감사하겠죠.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들으시는 분들 구독이라든가 좋아요 눌러주셔도 좋겠고요. 블로그에서도 좋아요 이런 거 댓글 같은 거 많이 달아주시면 더 좋겠죠. 그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을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나름대로 또좀 성심성의껏 답글을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 서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원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게 되면은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양수가 신금이라고 하는 인성을 받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생아자의 글자죠. 생아자. 생아자는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인생이고요. 요거로 반대되는 것이 아생자죠. 이거는 내가 생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생해줬으니까 생아자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생하면 내 자식은 뭐예요? 생아자는 뭐야? 식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극아자가 있죠. 극아자는 관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거죠. 아극자는 뭐예요? 아극자는 이거는 재성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신이 식상이냐? 인성이냐, 재성이냐, 관성이냐를 인성은 생아자, 그 다음에 식상은 아생자, 그 다음에 극아자라고 하는 것은 관성, 아극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하는 것이니까 뭐야, 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견겁제는 비화자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비화, 나와 같은 무리를 비화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견겁제를 비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명리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한자를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듣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니까 그냥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격국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태어났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아자 나를 생해주는 것이니까 인성인데 나는 양, 인성도 양에 해당이 되죠. 양양이죠. 그러면 뭐예요? 인성 중에서도 편인에 해당이 되는 편인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면 편인격인데 인성도 왕하고 임수도 신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장생처에 태어났기 때문에 임수 자체도 약하다 왕하다 세력이 있다. 그래서 신왕이 아니죠. 모왕자상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임수일간은 왕하면 어떤 성질?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충분하는 성질이 나타날 때는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무토를 보좌해주면서 조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연간 보게 되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신중에 있는 지장간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성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죠.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수국하게 되면 오, 이거는 마치 금왕절인 신월이라 하더라도 자수까지 보게 되면 임수가 자를 보게 되면 이건 양인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양인은 겁재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지지의 자수라고 하는 것은 양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 자체가 이건 어떻게 돼요? 신월에 태어났으면 신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수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극왕하다. 극왕한 그런 사주 지극히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왕한 사주가 되겠고, 일지를 보게 되면 다시 또 자수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마치 신월이라 하더라도 해자월에 태어난 것 이상으로 임수 자체가 매우 왕하죠. 그러면 뭐 해야죠?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무토로서 제방을 하게 되면, 수다 뭐가 된다? 토풍이 될 수가 있어요. 수다 토복. 수다 토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수다. 물이 너무 많게 되면, 토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올해, 우리나라가 비가 너무 많이 왔죠. 그래서 4대강 사업 해가지고, 뭐, 제방도 쌓아놓고 옛날에 이명박 그 정권 때 많이 그런 것들을 해놨는데 뚝이 터졌습니다. 뚝이 터져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가두었던 제방이 터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지방 섬진강 그쪽으로 많은 물난리가 났어요. 뭐 4대강 사업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는 그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제가 뭐 잘했다라고 하면 4대강 사업이 좋다라고 한 사람은 나를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내가 4대강 사업이 잘됐다라고 하면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한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또라이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물론 저 나름대로도 4대강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걸 갖다가 제가 이 시점에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디까지나 저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강이 이렇게 막 물이 많아지게 강물이 많아지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임수가 어떤 성질? 충분한 지성을 나타내게 되면 강한 그만큼 많은 물만큼 무토도 그만큼 강해져야지만 그 임수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인데 뚝 한쪽이 약해져 버리면 전체 뚝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약한 쪽에서 뚝이 터져 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왕수에서 다 쓸려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그거를 제방하는 무토도 같이 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월에 자수, 경금 투출했으면 이거는 거의 임수가 너무너무 태양한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 무토가 뿔이 약한 무토가 있으면 오히려 그 무토가 수다토봉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뚝이 터지지 않을 정도로 물을 갖다가 일부러 조금은 방류시켜주는 것이 더 좋아요. 그죠? 모든 물을 다 막게 되면 그 물이 범람해 버리면 뚝 전체를 갖다가 쓸고 내려가니까 차라리 물을 갖다가 조금 빼버리는 거죠. 다른 쪽으로. 그러면 뚝을 보존하면서 큰 침수 피해를 막으면서 그냥 작은 피해를 보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일간 자체가 너무 태왕하다, 어느 정도 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태왕할 때는 토로서 제방하는 것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식상인 목으로서 설기, 순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한 것이 너무 왕할 때는 섣불리 억제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경우에는 살살 달래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애기 키우시는 분들인데 애기 성격이 애들도 일간이 이렇게 왕하게 되면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통제가 잘안 되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을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두들겨 패고 쌍시옷 들어가는 발음 해가면서 하잖아요. 애기니까 힘이 딸리니까 그때는 발을 듣는 것 같지만 절대 이런 애기들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이런 애기들은 뭐야 의사소통이 안 되면 비행청소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거니까 일간이 좀 태양하다 싶으면 잘 타일러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잘 어떻게 돼요? 납득시켜주고 이해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게 되면은 뻔나가죠. 군대에서도 탈영하는 부류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냐면 너무 신약하게 되면 그 군대라고 하는 체제를 내가 감당 못하니까 탈영을 하는 부류가 있는데 또한 가지 부류는 뭐냐면 너무 극강해서 그 체제하고 자기가 안 맞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도 탈영을 합니다. 내지는 그 군대에서 이 폭력을 휘두르는 고참들 있죠. 이런 고참들이 또 이렇게 신앙무위한 고참들이 많죠. 너무 신앙한테 통제가 되지 않으면 조폭이라든가 마적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월간을 보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단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금수가 너무 왕하죠. 일간이 너무 왕했을 때 갑목을 보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하지 않고 갑목으로서 설기 순쇄하는 용도로 쓸 수는 있지만 역시나 경금으로서 갑목을 이렇게 파하게 되면은 갑목이 수를 설계할 수가 없죠. 그냥 이거는 이 3주까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사주요? 신왕무위한 그런 사주. 신왕하게 되면 원래는 억부용신이라고 해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서 왕한 자는 억제하고 약한 자는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억이라고 하죠. 왕자의 억. 왕한 자는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데, 요거 말고도 어떤 말이냐면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너무 적당하게 왕한 신은 억제하는 것이 괜찮아요. 그죠? 근데 지나치게 왕자는 어떻게 돼요? 기운을 오히려 빼라고 했어요. 풍선을 불었는데 적당히 왕할 때는 조금 더 불거나 아니면 묶어버릴 수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빵빵해져 버리면 얘는 터져버리죠. 그러면 그 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조금 빼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한 자는 왕자의 억제할 수도 있지만 왕자의 설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사주가 바로 왕자의 설 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경자시하고 신해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요 경자시, 신해시는 이건 윤학격으로 봅니다. 윤학격. 윤학격이라고 하는데, 윤학격은 뭐냐면 이거는 전완격을 말해. 전완격. 전완격이라고 하는 것은 종격하고는 좀 다른데, 일간이 임수잖아요. 근데 전체 사주가 금수,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그냥 수로 정한다. 내가 내 자신으로 정한 것이 전환격이고요. 종격은 기명종격이에요. 기명종격이라고 해요. 이거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으로 그냥 쫓아가서 내 자신을 없애시면서 다른 신으로 정한 것이 종격이죠. 그래서 종격에는 종악격, 이건 식상으로 종하는 것, 그 다음에 관성으로 종하는 것은 종살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으로 종하면 종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성으로 종하게 되면 뭐예요? 종재격이 되는, 이건 종격이면서 항상 그 앞에 기명자를 붙입니다. 기명, 나를 버리고 다른 신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명종격이라고 하면, 전환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로 화해 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나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완격이라고 하는데, 전환격은 수일간이 수로 종하는 것을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일간이 화로 종하는 것을 염상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목일간이 목으로 종하는 것은 뭐냐면 곡직 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일간이 토로 정하는 것을 가쇠격이라고 하고요, 금일간이 금으로 정하는 것을 이거는 백호격이라고, 이건 말이 종혁격이라서 종격 같으면 이건 종격이 아니고요, 종혁격 내지는 백호격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명종격하고 전환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격은 나를 버리고 다른 오행으로 가버리는 것이고요, 전환격은 그냥 내 자신이 나 바로 그냥 전체가 나같이 되는 거죠. 임수일간이 경자시라든가 신해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금왕절에 금이 있기 때문에 금, 이거를 일간을 버리고 금으로 쫓아가서 기명 종인격으로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신자수국하고 다 금수로 이루어, 수가 더 어떻게 보면 더 왕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환격으로서, 이거는 윤학격으로 본 것이 더 타당하다. 이거는 견해의 차이인 거니까 이걸 갖다가 저 같은 경우는 전환격으로서 윤학격으로 보지만, 이걸 갖다가 기명 종격으로 해서 종인격 내지는 종왕격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단 이거는 너무 신화하죠. 차라리 종격으로 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나머지 글자들은 종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제방하고 화로서 뭐예요? 조후해야 되는 사주인데, 무토로 제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신일주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무신일주가 되면 신금이 있기 때문에 신자수국에다가 또 신자수국, 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무토가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하나도 없죠. 이게 뭐예요? 말했던 수다 토붕이 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무토가 없어서 종격으로 이루는 것이 제가 봤을 땐더 나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갑목이라든가 목으로서 설기순세하는 것이 좋은데,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갑진시가 되면 신자신수국을 완전히 이루었죠. 이렇게 되다 보면 갑목이 있다 하더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까 토는 수가 많으면 수다토봉이 되지만, 목은 수다 어떻게 돼요? 목부가 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인중에 있는 갑목과 인중에 있는 병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갑진보다는 제가 봤을 땐 이민, 차라리 인목이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난에는 화도 있고 목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세라도 좀 목화운으로 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사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간이 좀 신앙한 것이 좋다라고 말씀, 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과 같이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중화를 잃게 되는 그러한 국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한 가지 더, 이민시가 돼도 이것도 전환격으로서 윤화격으로 보는 견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중에 갑목 인중에 있는 병화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내격으로서 인중에 있는 갑목으로서 설기순하고 인중에 있는 병으로서 조우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내격으로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주들이 살아왔던 거, 뭐 지금 태어나는 아기가 아니고 이전에 60년 전에 이런 사주가 또 적겠죠. 60년 전 아니면 120년 전, 180년 전 이런 사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주들이 물론 이제 시대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살아왔던 인생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 이거를 종격으로 볼 것인지 전환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격으로 볼 것인지가 판가름이 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고 또 임상해보면 답은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내일 물론 이제 내일 100로이면서 뭐 100로 절입 시간을 기준해서 이전은 갑신 월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오늘이 갑신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달 동안 경자년 갑신월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내일 백로부터 또 을유월에 대해서 경자년 을유월 또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